진리로 굳게 손을 잡은 동지의 품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한성희 운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한성희가 1935년 8월 말경에 오늘이 그 중국 홍룡강성 영안현이 산동툰, 그러니까 그 오늘이 영안현 강남 조선족 만족향의 한 강물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근처의 갈대숲 속에 숨어 있었던 만주군 토벌대에 의해 산채로 붙잡혀 나자국으로 끌려갔다는 그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그 나자구의 토벌대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일성은 그 회고록에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서 이 나자구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김일성이 제일 처음 그 나자구에서 전투를 진행했던 것은 1934년 여름의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그 1934년 6월 26일인데 이때 김일성이 소속되었던 당시의 왕청유격대는 이제 왕청 나자구를 공격하는 그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 전투도 역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조직했고 또 주도했으며 총지휘도 김일성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당시 영안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주보중위 부대가, 이때 주보중위 부대는 그 순영 반일 동맹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영이란 명칭은 흥룡강성의 수하와 영안현이 그 영자를 합쳐서 순영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두 지방이 반일부대들을 하나의 동맹군으로 통합한 뒤에 주보종은 그 세력을 나자구 쪽으로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이제 나자구 전투를 벌였던 것인데, 여기에 그 나자구와 가까운 왕청과 훈춘의 유격대가 함께 참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처음 이 왕청의 나자구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만주군 부대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한 개 대대가 나자구를 지키고 있었는데 대대장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그냥 문영장이라고 부릅니다. 문영장 부대 뭐 이렇게 언급하던데, 이 영장이란 바로 중국에서 대대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성씨가 문씨인 대대장이란 뜻이죠. 그런데 이때 발생했던 나자구 전투를 두고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자료들이 발굴되었습니다. 그 당시 나자구는 수분 대선자라고 불렀는데 또는 대선자라고도 부릅니다. 그 한국의 자료들에서는 나자구와 한데 이어져 있는 노야령을 대선자령이라고 부르며, 그때 당시 한국 독립군의 지청청 부대가 이제 대선자령에서 일본군 몇천 명을 격파하고 뭐 어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몇천 명이란 숫자는 그건 다 이제 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 그 과장할 것 같으면 북한에서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그 나자구에 주둔하고 있었던 만주군이 한 개 대대라는 사실은 중국의 그 만주군 관련 자료에도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는 사실이라 아마 북한에서도 함부로 뜯어 고칠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김일성도 그 문영장의 부대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문영장의 부대에서 탈출하여 항일영군으로 넘어왔던 장택민이라고 부르는 중국인이 2012년까지 살아있었는데, 중국에서 중국 그 심양시에서 그때 그 문영장 부대에서 이분이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문영장 부대에서 탈출한 뒤에는 당시 그 중국 공산당 동만 특위에서는 이분을 아주 그 적위 부대에서 혁명군 유격대로 이제 전향해 왔다고 굉장하게 이제 선전했고, 이제 그걸 모범으로 삼아서 당시 그 소련으로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바로 그 모스크바 동방대학에서 공부를 마친 뒤에 이분이 만주로 돌아오지 않고 연안으로 배치받아가서 한때 주은래의 호위참모가 되었다가 해방 후에는 중국인민해방군 총후군부에서 어느 부서의 부부장까지 되었습니다. 이분이 당시 그 나자구에 있었던 문영장 부대와 항일영군 사이 전투에 대해서 아주 굉장하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입에서 그 김일성 이야기도 그때 적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제가 그 여기서 처음 문영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게 된다면, 북한이 그 당중앙역사연구소, 그리고 그 김일성의 회고록을 집필하는 데 직접 참여했던 이제 관계 부문들에서는 잘 들어두고 또 기록까지 해서 앞으로 혹시 기록 속의 내용들을 다시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장이라는 사람의 이 본명은 이제 문장인입니다. 중국말로는 원창른. 이 사람이 그 소속부대 명칭도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당시, 즉 그러니까 1930년대 중반기에 왕청 나자구에 주둔했던 부대는 만주군 길림경비여단 제13보병연대 산하의 제2대대였으며, 연대장의 이름은 양반이었고, 중국말로는 양반, 그리고 대대장의 이름이 바로 원창을 한이 문장인이었습니다. 즉 북한에서는 문장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이제 보관하고 있는 만주군과 관련한 자료들 속에 걸핏하면 양반연대니 뭐 문장인 대대니 하고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또 무영광이라고 부르는 자도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박격포 중대 중대장이었는데 바로 이 자가 나자구에서 로야령을 넘어 영남까지 항일영군을 뒤쫓아와 이도구에서 김일성이 첫 애인이었던 한승희를 붙잡았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 중국말로는 묘영광 이렇게 부릅니다. 무영광. 그 도리상에서 중대는 대대보다 낮은 직위에 있는 부대지만 무영광의 중대는 박격포 중대이다 보니 연대 직속 부대였고 또그 대대장 문장님과는 동급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보병 중대도 아니고 박격포 중대 중대장이란 자가 박격포들은 다 어디다 내던지고 나자구까지 보병들과 함께 한길령군의 뒤를 쫓아왔던 것일까요? 당시 그 나자구 그 진거리는 문장인이 대대, 즉 북한에서 말하는 그 문영장의 부대가 지키고 있었고 노야령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위치해 있는 비교적 큰그 만주군이 거점 들어가운데 태평구라는 이런 거점과 왕보만이라는 이런 큰 거점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태평구는 만주군의 최정예 부대라고 할수 있는 정한군이 지키고 있었고, 왕보만이라고 부르는 그 동네는 바로 무영광의 박격포 중대가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35년 여름이 그 제2차 북만운전이 시작될 때, 그 북한에선 제2차 북만운전이라고 하지요. 그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부대가 이제 영안으로 원정할 때 일단 무엇보다도 이두 거점부터 제거하지 않으면 원정 부대가 이제 그 산으로 진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야령으로. 그때 그 원정 부대의 총지휘관이었던 이군의 군참모장 유한응이 제3연대, 바로 김일성이 정치위원으로 있었던 그 3연대 연대장 방진성과 훈춘연대 제4연대 연대장 후욱충과 함께 이제 부대를 두 갈래로 나눠 가지고 한 갈래는 태평구를 습격하고 다른 한 갈래는 이제 왕보만을 습격했는데 그때 왕보만을 습격한 부대가 바로 후국중위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평구는 김일성에게 넘겨졌던 훈춘연대에서 그 일중대 김여중의 연대가 이제 함께 태평구에서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보면 제2차 북만운전 당시 태풍기에서 전투를 벌인 그 태평교 전투를 아주 굉장하게 그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 당시 그 중국인 연대장 방진성이 아주 그러니까 뭐 횡포를 부리면서 3연대 그 정치위원이었던 김일성에게 겨우 한개 소대만 떼주고 주력 부대는 모조리 자기가 데리고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일성은 그 소대 한개 소대만 데리고 이제 전투를 진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왕년성과 이제 그 유한응이 함께 의논하고 훈춘에서 그 김여중 중대를 여기다 붙여줬거든요. 그래 그때 그이 태평구 전투에는 김일성, 김여중, 전창철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일성의 회고록에서 보면 이 사람들의 사진이 이래 가끔씩 나와요. 근데 물론 그 회고록에서는 자기가 그때 그 방가한테서 이제 왕따 당해가지고 부대를 다 잃어버리고
그 군참모장 이완웅과 자기를 굉장히 그 신임해주고 있었던 그 왕윤승이 도움으로 이제 한계 중대를 얻어가진 그런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습니다. 뭐 북한에서야 뭐 전체 그 북만원장 당시 총지휘관이 김일성이었다고 이렇게 부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중국에서는 이런 그 거짓말들이 다 폭로 됐어요. 이미 문화대혁명 기간에 당시 그 민감은 그 해방 후에 중국 길림성 교화현 탄광하고 설안현 광우국에서 공예수석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왕윤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을 왕청유격 때 정치위원으로 추천했고 또 그 제2차 북만운동 당시에는 부대를 다 잃어버린 김일성한테 훈춘연대 산하의 제1중대 김여중이 중대를 또 떼다 넘겨준 그분이 바로 해방 후에 그 중국 길림성 이제 교화와 설안 지방에서 이제 그 광무국의 이제 그 공회수석으로 있었는데 이분이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서로 요구를 하면서 이제 긴장했었을 때 이분이 입에서 이제 비밀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분과 함께 그 탄광에서 같이 근무했던 노동자가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씨가 종씨입니다. 종희운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그 문화대혁명 기간에 중국 길림성에서 혁명위원회 부수임도 되고 아주 굉장히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이 사석에서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 직접 마영에게서 들었는데 마영이란 그 바로 왕윤성이 별명이고 그래서 그 마영에게서 직접 들었는데 그 1935년에 그 혁명군 제2군이 로얄령을 넘어서 북만으로 들어갈 때 김일성이 그 저 3연대 연대장 그 방가한테 왕따당해가지고 부대가 하나도 없고 본인도 또 오갈 데가 없어서 직접 그 마영이가 자기 곁에 경미 중대장으로 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 소문의 출처를 추적했더니 나중에는 그 마영이 아들 마기임이라는 분이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주더군요.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또 한때 그 문화대혁명 때 그 길림성이 선전부에서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고 확인까지 했다고 해요.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튀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때 왕보만을 지키고 있었던 그 무영광이라는 자의 만주군 박혁포 중대는 훈춘사연대, 즉 후국충의 주력부대가 공격하는 바람에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박혁포를 다 잃어버린 이 중대장이 겨우 부하 22명만 데리고 빠져나왔던데 그대로 돌아가면 처분 당하게 되고 그렇다고 한길령군 쫓아가다니 22명만 가지고는 쫓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당시 그 도나에서부터 왕청으로 후원하러 왔던 만주군 제2여단 산하의 한계 부대가 이제 대부대가 그 도착하게 돼요. 그 한길령군을 뒤쫓아서 이제 그 왕보만 그 근처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부대의 부대장 이름이 유상화라고 부릅니다. 만주군 소장이었는데 그 무영광하고는 좀 아는 사이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유상화라고 하는 이 만주군 소장이 마침 그 혁명군을 뒤쫓아서 로얄령을 넘어가겠는데 길을 잘 몰라서 길잡이를 찾고 있던 중에 이제 무영광을 만나게 되니까 마침 좋아라고 무영광한테 나하고 같이 로얄령을 넘어가자. 그러니까 무영광도 박혁포를 다 잃어버리고 이대로 돌아가면 또 처분받겠지 하니까 이제 이 유상화 그 부대를 따라서 로얄령을 넘어 영남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담은 포로라도 몇 명 잡아오면 자기 죄가 이제 면책이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 무영광이 라자구의 그 무영광 중대가 이제 영남까지 들어가게 된 그 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 무영광은 영남까지 들어왔다가 이제 한성이 위에도 또 포로 몇 명을 더 붙잡았기 때문에 그 아닌 게 아니라 돌아와서는 왕보만에서 박혁포를 다 잃어버린 그 죄를 면책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냥 면책받은 정도가 아니라 이 연대장이란 자는 그 양반 연대장이 비석들을 몇 명 잡아온 것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자기 부대가 엄청나게 그 비석들을 소탕하고 큰 전공을 이룬 것처럼 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길림성 경내의 만주군을 모조리 총괄하다시피 했던 길흥이라고 부르는
그런 만주족 이런 장군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후에 중국 무슨 전쟁 범죄자 관리소에서 복역하다가 사면 받았습니다. 이자가 이제 1954년 12월 5일자로 진술서를 하나 정부에 바친 거 있는데, 그 진술서 자료에 의하면 그때 내용이지 아주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런 구절도 한 토막이 있더군요. 작년 1934년 왕덩림, 공헌령 및 오머저리, 오머저리는 그때 그 영안에서 구국군을 통솔했던 오희성을 말합니다. 그 오희성 사령관이라고 김일성의 회고록에서도 이제 나옵니다. 이분이 후에 그 동맹형성 전투를 지휘했던 총지휘관이 바로 이 오희성이거든요. 예, 왕덩림, 공헌령 및 오희성 부대와 연합하여 나자구를 공격했던 김시성 고려 홍군에게 역습당하여 사상자 40여 명을 냈다. 이 김시성 고려 홍군이란 틀림없이 김일성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진술 자료를 쓸 때 김일성은 그 1950년이니까 이때 북한에서 이제 국가주석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진술 자료에서 함부로 김일성이라고 이름을 밝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김시성 고려 홍군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아무튼 그 김일성이 그때 그 중국 공산당 당내에서는 뭐 민생단으로도 몰리고 또 그 방가라는 중국 연대장한테 이제 왕따도 당하고 했지만, 만주군 쪽에는 굉장하게 많이 알려진 비적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 무영광은 이제 한성일을 비롯하여 혁명군 포로 이제 서너 명을 잡아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공로 때문에 상금도 받았다고 합니다. 후에 그 무영광이 딸에게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그 무영광이 딸이란 바로 전번 방송에서 제가 잠깐 소개했던 요령성 용구시 인민병원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때 들려줬던 이야기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 그 무영광은 사람이 그렇게 악하진 않았다고 해요. 유일한 흠결이라면 무지하게 그 여자를 좋아했는데, 일단 한번 살만 섞었다면 그 여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뭐 책임을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되게 웃기는 것이, 일단 고향에 본처도 있는데 책임진다면 첩으로 삼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지다 보니, 범마다 이제 만났던 여자들마다 모두 건드리고는 책임을 지다 보니 첩이 그래서 1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만주군에서 중대장이라고 하면 그렇게 높은 군관도 아니고, 또 하층, 그냥 하층 군관인 셈이죠. 하층이죠. 계급이 만주군 상위였는데, 그 만주군에서 이제 상위 계급의 군관이면 노임이 그때 돈으로 165원에서 210원까지 각기 부동합니다. 뭐 이 정도면 적다고 할 수는 없죠. 그 만주국에서 당시 그 일본 경찰이 노임이 만주인 경찰은, 그러니까 중국인 경찰은 한 10원에서 30원까지 받을 때가 있지만, 일본 경찰은 60원에서 100원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만주군 상위가 박격포 중대장으로 이제 받은 노임이 한 200원 정도가 되니, 그 정도면 뭐 첩도 한둘은 먹여 살릴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영광의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첩이가 10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니, 그렇게 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중대장으로 했을 때는 부하들에게 지급할 이제 군량미도 다모한 적이 있어서 발각되어 가지고 뭐 진급은 고사하고, 하마터면 이제 군법이 회부될 뻔했던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는 그 연좌제를 실시하지 않았어요. 예? 조금만 그 성분이 나쁘면 일가족이 다 연루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무영광의 딸도 아버지 그 만주군 경력 때문에 거기에 연루되어서 뭐 공산당 내 당원도 못 되고 굉장하게 이제 불이익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 무영광의 딸이 하는 얘기가, 자기 아버지는 만주군에서 비록 중대장까지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어딘가 면책이 될 만한 구석이 있을까 하고 이제 아버지가 그 첩을 먹여 살리느라고 군향도 탐험했다가 이제 처분 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중국 정부에다 다 자료로 적어서 바쳤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 무영광의 그 딸에게, 그럼 당신은 그 한성희 소생인가? 당신이 아버지와 한성희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이제 죽으라고 딱 잡아대더군요. 그런데 후에 이들이 가족에 대하여 좀 알고 있는 분이 저에게 귀띔하는데, 그 저 여자 엄마가 원래는 항일연군이었으나 후에 붙잡혀서 이제 귀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혁명대회에서 귀순한 반역자의 딸이라고 하면, 이는 그냥 그 아버지가 만주군에 참가했던 적이 있는 그런 경력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에서는 그 만주군에 참가했던 경력자들로 중대장까지는 제가 모순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별로 사람을 죽인 그런 혈체, 즉 피빚을 진 적이 없으면 그냥 역사 반역용 분자로 판결하고는 감옥에도 보내지 않고 그냥 보통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장 이상은 다르죠. 대대장이나 이제 연대장은 반역용 분자로 처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대장보다 더 높은 사단장이나 군단장, 사령관은 또 이제 역사 반역용 분자보다는 전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금했다가는 또 나중에 다 사면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직위가 아주 높지도 또 아주 낮지도 않은 요 중간이 굉장히 낭패를 받던 셈이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그 이제 무영광이 이제 적발돼가지고 처형당할 때 함께 이제 처형당한 굉장하게 그 만주군에서 높은 직위에 있었던 자가 한 분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자가 누구라는 걸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그 이름이 왕전충이라고 부르는 자였습니다. 중국어로는 왕디엔중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자가 이제 그 1930년대에 만주군 그 제6군관구, 즉 흥룡강 영안지방을 모조리 총괄하는 만주군의 장군이었습니다. 아마 상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에 임박했을 때 일본군이 이제 곧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감지한 이자는 아주 불이 나게 고향인 그 요령성 영구시로 돌아왔는데, 그때 그 영구시는 아직 공산당이 차지하지 않고 국민당이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그때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즉시 그 국민당 영구지방의 서기장과 손을 잡고 영구시 지방 유지회도 조직하고 또 영구시 시상까지도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국민당이 쫓겨가고 공산당이 오게 되니까 이자가 아주 불이 나게 잠적했는데, 이자가 잠적한 뒤에도 이제 일주일에 한두 번 꼴로 몰래 그 영구시에 이제 있는 대중목욕탕에 와서 매일 목욕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공교롭게도 무영광이 바로 해방 후에 이 영구시 대중목욕탕에서 때밀이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왕전충이란 자가 이제 자주 목욕탕에 와서 낮잠도 자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점차 이제 무영광하고 익숙해지고 이제 친하게 되어서 가끔은 이제 술도 한잔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대요. 그래 어떤 때는 이제 이 왕전충이란 자가 이제 목욕탕에 올 때면 술도 한 병 들고 와서는 이제 무영광하고 이제 궁컨이 사건이 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주고받고 했는데, 하루는 이제 술이 취하게 되니까 이제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갔는지, 그리고 옆에서 어떤 사람이 엿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만주국 시절의 이야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가 하면 그 왕전충이란 자가 그러더래요. 아, 네가 그 35년인가 그때 영안에 왔다 간 적이 있었는가? 내가 그때 그 영안에서 그 군관구 사령관으로 있었는데 너 그때 왜 날 찾아주지 않았는가? 야, 그랬더라면 말이야 내가 너를 아주 잘해줬을 건데 하니까 이 무영광이가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그때 찾아가도 나는 그래서 보통 중대장에 불과하고 당신은 장군인데 내 같은 걸 거들떠 보겠는가? 그러니까 이 왕가가 그러더래요. 아, 우리 다 연영성 연구 사람인데 네가 고향이 연구란 것만 됐더라도 내가 너를 중용했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곁에서 모욕하러 왔던 한 고객이 이 말을 엿들었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당시 영구시 공항국의 국장이었습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그 왕리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1990년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이 한때 그 저 북한의 그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그 단동시에서 이제 공항국장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해방 전에는 연안에서 이제 홍문대학을 나온 팔로군 출신 혁명가였는데, 그때 이 만주군 그 상장 왕정충과 이 무영광이 이제 모두 이 사람 전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결국 처형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은 바로 이제 1951년 5월 18일. 그 처형장소는 제가 직접 그 연구실에 가서 이제 자료를 확인했는데 그 처형당한 장소는 그 오늘이 연구시 연영성 연구시 그 시내 안에 있는 보재병원 남쪽 광장이었어요. 예, 중국말로는 부지이웬 난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날 모두 이제 관련자들이 13명이 함께 처형되었대요. 이쯤 하면 그 이 이야기도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다른 설이 존재합니다. 제가 그 최후 마지막으로 무영광의 딸을 만나려고 그저 요령성 연구시에 찾아갔던 것이 1998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때인데 그때 무영광의 딸은 이미 사망하고 없더군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과 몇 분 만났는데 그 일가족들 가운데 어느 한 분이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리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대명 때 그 무진숙이 어머니가 그 무진숙이란 바로 무영광의 딸입니다. 중국말로는 묘전수라고 부르는데 이 무진숙이 어머니가 진액기가 있어서 걸핏하면 집에서 가출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한승이죠. 그래서 이제 치매기가 있으니까 이제 나갔다가는 집을 찾지 못하고 여기저기 헤맬 때면 행인들이 그 할머니를 이제 부분 파출소나 아니면 그 귀찰대에 데려가곤 했는데 이 귀찰대란 무슨 조직인가면 문화대혁명기간에 이제 군중치안조직이에요. 군중들이 이제 그 문화대혁명 이제 반란파들이 조직해놓은 이런 한계 이런 조직인데 그저 사람들을 잡아 패고 때리고 별의별 그 이런 건달들이 다 모여들어 있었어요 여기에. 한 번은 그 이 무진숙이 그 저 어머니가 저 한성이가 이제 길을 잃고 그 귀찰대에 이제 누가 이제 데려다 줬는데 귀찰대에서 어떤 작자한테 잘못 걸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귀찰대 작자가 이제 무진숙이 어머니 그러니까 이 한성이가 나이는 좀 들었지만 얼굴 바탕이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1916년생인데 1970년, 71년 아니면 72년 그때 일이라고 하니까 나이도 기껏해야 뭐 한 50여시 아니면 60여시가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주찰대에서 이제 밤에 직발을 사던 자가 이제 직접 거리니까 이 한성이가 원래 치매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러쿵저러쿵 횡설수설하면서 내 남편이 이제 만주군 중대장인데 이렇게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영광이 붙잡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에 의하면 1950년도에 처형당한 것이 아니고 1971년도에 체포되어서 이듬해 1972년도에 정식으로 총살당했다고 그 가족 가운데 누가 그렇게 또 증언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이제 후에는 미국으로 오다 보니 다시 그 요령성 연구시에 찾아가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보면 이제 51년도에 처형당했던 그 13명이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공안부문 저기당 안에는. 그래, 만약 그 명단 속에서 이제 무영광의 이름이 들어 있다면 후에 들은 이야기는 성립되지 않지만, 근데 그때 만약 그 무영광의 이름이 그 13명이 처형자 속에 없다면, 이 72년도에 처형당했다는 이야기가 좀 더 정확할 수 있죠. 아무튼 그 한승이가 해방 후 중국 요령성 연구시에서 1970년대 초엽까지 살아있었다는 것만은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으며 또 한성이를 체포해서 데리고 살았던 그 무영광이란 자는 해방 후에 처형당한 것도 이제 사실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는 한성이를 잃어버린 김일성이 불과 1년도 안 되었던 이듬해 1936년 여름에 금방 다시 또 만나게 되는 두 번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김희순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김희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